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아주 약하게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 준비하신다면 우산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침범 도발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이 오락가락 갈팡질팡 종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영공 침범 사실이 알려진 직후 어제 오전 청와대에서 러시아가 사과를 했고 유감 표명할 것이다. 러시아 정부, 국방부, 언론이 다 사과를 할 것이다. 기기오작동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날 오후에 러시아에서 우리는 영공을 침범한 적 없다. 기기오작동도 아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우리 군에게 위협을 가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제서야 청와대 뭔가 사태 파악을 하고 나섰습니다. 오락가락 청와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도대체 중국과 러시아, 일본은 우리한테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청와대는 왜 이러나? 동아일보입니다. 러시아가 유감 표명을 했다. 러시아가 기기 오작동이라 한다. 그러니까 의도적 침범이 아니란다. 그래서 우리가 NSC 안 연 거다. 뭘 좀 알고 보도하라. 이런 식의 입장을 발표했던 청와대의 윤도한 수석의 섣부른 발표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혼선만 키운 청와대 소통수석. 반나절 만에 러시아가 전면 부인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우리는 영공 침범한 적 없는데? 윤도한 수석의 브리핑이 민망해지자 오후 늦게 러시아가 공식 입장을 바꾼 것이다. 나는 잘못 안 했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서 오락가락 청와대, 갈팡질팡 청와대, 혼선만 기운 청와대, 청와대를 향한 강한 비판이 오늘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결국 청와대의 어제 오전에 저런 인식 때문에 의도적인 침범 아니란다. 그런 인식 때문에 이랬던 걸까요? 결국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 정부 비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4일 어제 오후에 국방부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도 없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만 비판하는 웃지 못한 사태까지 벌어진 겁니다. 침범을 한 건 러시아인데 침범을 한 건 중국인데 우리 정부는 정작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언급 한마디 없이 로키로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NSC도 안 열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정부를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얼마나 불안감을 느낄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그러면 어제 청와대가 무엇을 했느냐? 청와대의 머릿속에는 계속 일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수석들을 이끌고 거북선 횟집을 찾았습니다. 거북선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순신 장군. 신에게는 12척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계속 일본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을 언급하고 있는데 급기야 시도지사와 간담회 뒤 오찬 장소도 이렇게 거북선 횟집. 그러면서 청와대에선 부산에서 유명한 횟집일 뿐이다. 오해하지 말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과거 12척 얘기를 너무 비장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제 문 대통령이 찾은 횟집도 거북선 횟집. 그리고 정용 안보실장의 공개된 사진 뒤에도 거북선이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이야기 나눠보시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일본을 향해서 죽창을 들어야 한다. 죽창가를 올렸던 조국 수석이 내일 교체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입각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청와대가 개각을 앞두고 이른 비서진 개편을 가는 건데 조국 수석을 철저히 배려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셀프 검증의 비난을 피하면서 청문회 대비할 시간까지 줬다는 겁니다.
조국 수석 2년 2개월 동안 민정수석에 있었습니다. 후임에는 김조원 카이 사장이 내정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친문 인사, 대표적인 친문 인사입니다. 카이 사장했던 분을 민정수석으로 후임자로 내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 또 회전문 인사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 이제는 북한까지. 북한, 국제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쌀을 준다고 해도 남쪽 쌀은 안 받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5만 톤 줄 거 없다, 필요 없다. 도대체 왜 이러냐? 한미 군사연습을 거론하면서 쌀을 안 받겠다고 했어요. 애초에 그런데 쌀 달라고 했던 것은 북한이 먼저 요청했던 것 아닙니까? 뜬금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계속 쌀 주겠다, 대화하자라고 이른바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번번이 북한이, 김정은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호의를 걷어차고 있다는 겁니다. 급기야 오늘 아침에 이런 뉴스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두 발. 우리 합참이 확인을 했습니다. 사거리가 430km. 군에서는 추가 발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정부는 이 발사체가 어떤 발사체인지 분석 중인데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라는 이야기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쏜 발사체 우리 정부가 며칠 동안 분석할 것인지 웃지 못한 관심사인데요. 며칠 동안 우리 정부가 입 닫고 관측만 할 것인지도 벌써부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이 직접 대한민국으로 직접 파견한 간첩, 직파 간첩. 북한이 작년에 판문점 회담하면서 평화의 물꼬를 트는 모습을 연출했고 우리 청와대에서는 그런 북한을 향해서 진심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기간 동안 뒤로 북한이 직접 간첩까지 내려보내서 작년부터 올 6월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40대 정찰총국이 파견한 간첩입니다. 수년 전에 이어서 국적을 세탁해서 우리나라에 재입국해서 활동을 한 사실을 우리 국정원이 포착을 했습니다. 어떻게 안 걸리고 직파간첩이 활보할 수 있었을까요? 잠시 후에 취재수첩 Y에서 그 이야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최진용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돌직구쇼의 명콤비입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그리고 여가부 장관과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희정 전 장관이 모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현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세 가지 키워드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카오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상황은 혼돈 그 자체, 카오스. 그런데 위기의 외교안보 현실보다 청와대의 안보 인식이 더 카오스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오늘 여기저기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짓눌림. 고유정의 의붓 아들과 관련돼서 경찰이 입장을 밝혔는데 10분이 넘게 무언가에 눌려서 질식사한 것이다. 경찰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사고사로 봐야 합니까? 타사로 봐야 합니까? 전문가들의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공포. 어떤 공포일지 잠시 후 영상으로 공개하죠. 자, 오늘의 키워드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를 시작합니다. 이거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현실이 너무나도 위태위태한데 청와대는 갈팡질팡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 주제 이렇게 써봤습니다. 호구 잡힌 안보 무능. 여기저기서 대한민국의 무능한 안보 상태에 호구가 잡힌 것 아니냐. 전문가들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청와대의 러시아 도발에 대한 해명이 정말인지 중구난방 오락가락했습니다. 윤도한 수석의 오전 브리핑 입장 살펴보시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입니다. 소통수석. 그런데 어제 오전에 이렇게 브리핑을 했어요. 러시아 측에서 이미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러시아가 사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우리 독도 영공을 러시아가 침범한 것이 의도적인 군사적 도발이 아니라 기계 오작동으로 실수한 거다. 윤도한 수석이 이렇게 브리핑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NSC도 안 연 거다. 뭘 알고나 보도하라. 라는 식의 뉘앙스까지 풍겼죠. 그러면서 적절한 사과와 유감 표명이 러시아 외교부와 국방부 언론을 통해 나올 것이다. 러시아 무관의 말을 인용해서 윤도한 수석이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제 오후 국방부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러시아가 어떻게 영공을 침범한지 두 차례. 그거 못 봤냐. 그거 기기 오작동일 수가 없다. 국방부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압권은 어제 오후에 러시아 정부가 무슨 소리냐 청와대. 우리는 한국 정부에 사과한 적 없다. 그리고 영공 침범도 안 했다. 한국이 항로를 방해한 것이다. 뭐 적반하장 식으로 러시아가 나옵니다. 그러자 윤도한 수석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아, 러시아 무관이 한 이야기를 나는 전달했을 뿐이다. 러시아 무관의 이야기를 공식 입장으로 판단했다. 러시아가 입장 바꾼 거다. 우리는 잘못한 건 없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윤도한 수석에 대한 비판의 입장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왜 그걸 윤 수석이 직접 나서서 사태를 꼬이게 했는지 모르겠다. 여권 관계자는요. 윤 수석이 괜한 브리핑으로 청와대가 섣부른 봉합에 나서다가 이를 그르쳤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런데 이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 걱정은 이게 과연 윤 수석 혼자만의 일인지 청와대 전체에 오락가락한 것인지 걱정된다라는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 장관님. 네. 아니 청와대가 영공을 침범당한 이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따끔하게 혼나는 것이 아니라 혼내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먼저 러시아를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윤주한 수석이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 수석인 줄 알았는데 러시아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사람인지 착각할 뻔했습니다. 지금 메시지를 보면?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실의 국민소통수석이라면 우리나라를 침범한 그 나라의 입장을 우리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를 침범한 중국과 러시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겠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라.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침범한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왜 그러냐. 이런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러시아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주니 본인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실 수석인지 네. 러시아 사람인지 지금 본인 정체성에 혼란이 있지 않고서야 이런 기계 오작동이다. 네,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냐면 이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걸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소위 간보기 한 거잖아요. 우리 주변국들이 네.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이 저기 간 보려고 들어왔던 나라나 우리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고 관계가 좋지 않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가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고 외신들이 이걸 다 쓰고 있는데 아니 권위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얘기가 그것도 상대 국가가 있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엉터리를 얘기할 정도면 아까 참 우리 쓰고 싶지 않은 단어입니다만 언론에서 호구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정말 그런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냐고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잘못 판단을 해서 이랬는데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는 목소리가 청와대를 통해서 나오길 바랍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요즘 밤에 잠 잘 자고 있어요? 잘 못 잡니다. 예, 열불나서 못 자는 거거든요. 날씨도 덥고. 예, 그 열불이 왜 나냐고요. 예. 날씨만 더운 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열불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청와대 안보수석이 그것도 차성 무관급의 얘기만 듣고 움직인 거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늦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에게 강력한 우리나라의 입장 정리해서 발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윤도한 수석이 러시아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기기 오작동이다라고 브리핑을 하는 통해 전 주변 국가로부터 청와대의 브리핑이 이른바 상당히 민망해지게 됐습니다. 러시아 관계자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Российские экипажи строго выдерживали заданный режим полета,
По данным объективного контроля, нарушений воздуш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и Японии не допущен. Информация о якобы предупредительном огне со стороны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стребителей н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Если бы российские летчики определили для себя такую угрозу, то последовал бы незамедлительный и адекватный ответ.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말을 뭐 이렇게 길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 정부가 한국 정부를 비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조종사들의 행동이 공중난동행위다. 지금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공중난동행위. 그러니까 청와대 윤도한 수석의 브리핑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지금 러시아 국방부가 대한민국 조종사들이 공중난동을 부렸다. 이런 브리핑을 하겠습니까? 아, 이 한국 공군의 유사한 비행이 반복되면 오히려 대응할 수 있다. 러시아가 적반하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비판 한마디 못했다는 거예요. 비판 한마디 없는 정부의 저자세, 러시아 무관이 유감 표명, 청와대는 러시아 측 해명만 해줬죠. 그리고 국방부는요, 청와대에서 러시아가 잘못 없다고 저렇게 나오니까 일본만 탓했어요. 일본의 주장은 일본의 가치도 없다. 국방부는 대일 경고만 했습니다. 국방부, 청와대 어디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항의나 비판은 없었습니다. 언급조차 없었던 상황입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군 안팎에서는요.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스럽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너무 걱정합니다. 지금 군 안팎에 나오는 게 영공 침범 행위가 재발될 경우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상 초유일입니다. 대한민국 영공이 침범당했는데 우리 청와대는 NSC, 실제 국가안보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계 오작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기계 오작동일 수 없다라고 충분하게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대한민국 독도의 영공을 한 차례 침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투기가 여기에 대한 경고사격에서 물러났는데 그것에 다시 한번 재차 침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된 의도가 아니라면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건 매우 분명한 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영공이 있고 카디지라고 할 수 있는 방공 식별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중국이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을 100차례가 넘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대해서 보다 강력한 항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선행돼야 되는데 이번에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당신들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카디지를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 정부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영공을 두 번 다시 침범하게 됐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윤도환 수석의 얘기를 보게 되면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요? 지난번 북한의 목선이 유유히 대한민국 동해의 땅을 밟았을 그때 우리 정부 청와대 그리고 국방부 해명이 어땠습니까? 우리의 경계태세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청와대가 하는 해명들에 대해서 결국 마지막으로 나왔던 국민들의 목소리는 야 이거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었냐라고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청와대가 보이고 있는 행태는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것이 별것 아닌 상태고 러시아가 의도성을 갖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에게 얼만큼 강력한 항의 뜻을 펼칠 것인지를 우리 국민 모두가 아마 똑똑히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청와대가 무슨 생각으로 저런 브리핑을 했는지 아직까지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자 김용주 전 의원님, 네. 설사 러시아가 지금 공식 입장도 아닌 걸 갖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한 건데 공식적으로 사과 표명을 하면서 기계 오작동입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건 지금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실수가 아닌 상황에서 청와대라면은 홍보수석이라면 강력하게 러시아에 대해서 이게 무슨 기계 오작동이냐, 어디서 무슨 소리 하느냐 항의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도 기계 오작동이면 큰일 납니다. 예. 그렇죠. 되게 굉장히 무식한 얘기예요. 예. 무식한 얘기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중국에 기계를 팔아먹거든요. 그렇군요. 오작동된 기계를 팔아먹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오작동은 더 팔 수도 없어 이제. 예,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하죠. 예. 아니, 침입했다 안 했다를 얘기를 해야지. 오작동이라는 거는 지금 왜 이 연습이 뭡니까? 러시아가 중국의 기계 시스템 팔아먹는 거예요. 사드를 빌미로. 예. 근데 러시아 공군이 오작동했다. 누가 오작동을 했더라도 TU라는 기계는 오래된 비행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작동일 가능성이 있어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러시아 정부가 인정할 수 없는 얘기를 꺼냈다는 게 맞아요. 오작동 하더라도 뭐 와이퍼가, 창문 와이퍼가 이런 오작동이 아니라 남의 용공을 침입할 정도의 오작동이 어디 있습니까, 네. 세상에.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러시아가 일본과 미국이 네.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대응한가를 김 장관 얘기한 것처럼 간을 본 거예요. 간 본 거다. 그럼 그 상황을 정확하게 냉철하게 파악을 하고 청와대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그걸 얘기를 해야지 소통수석이 그냥 러시아 뭐 저 무관한 사람 불러다 놓고 양해 구하는 그걸 뭐 어떤 러시아의 대응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9월 달에 아마 말한 대로 카디저 자디저에 대해서 중국과 말하자면 러시아가 보다 한층 높은 군사협력에 대한 체결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재발될 것이기 때문에 NSC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을 예. 국민에게 보여주는 걸 소통해야 될 게 국민소통수석입니다. 할 일을 하라.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매우 아쉬움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북한의 도발과 중국과 러시아의 행위가 연관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하반기에 한반도 질서가 굉장히 숨가쁘게 간다는 것을 지금 정조로 내놓기 때문에 단순한 오작동이거나 실수거나 이렇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한반도의 엄연한 현실이라면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적절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홍보수석은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홍보수석은 없었다. 윤도환 수석은 청와대 홍보수석인가 러시아의 대변인인가 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러시아의 그 내부적인 얘기를 마치 두둔해주고 거기 누구를 지금 대변을 해주느냐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말 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말에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영공을 침입했는 것은 러시아인데 왜 갑자기 돌아서서 일본에다가 돌직구를 날립니까? 예.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번지수를 잘못 잡았는 것은 처음에 그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뒤에 계속 꼬이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한일 간에 지금 그 외교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나름대로 또 협조할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한일 간의 대응에 대해서 지지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한미일 이 삼각동맹이 흐트러지는 그 상황을 절묘하게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그 치고 들어오는 그 상황을 누구나 국민들은 사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불안해하고 있고 영공만 뚫렸습니까? 오늘 아침에 봤더니만 북한에 있는 어떤 그 이 여권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다는 그런 사람 그런 얘기도 들어왔고 또 한국의 고정 간첩도 지금 잡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도대체 안보의 구멍이 숭숭숭숭 났다는 네.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하는 그런 상황에 같습니다. 북한 말씀 여러분들이 하셨으니까 사거리 430km 북한이 오늘 아침에 원산에서 미사일 두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군은 추가 도발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벌써 일본 쪽에서는 이거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당국이 이 발사체가 어떤 발사체인지 세부 분석 중인데 지난번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쐈을 때도 애써 미사일이 아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밝혔는데 과연 이번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서는 청와대 국방부가 뭐라고 분석할지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에 이어 이번에 북한까지 믿었던 북한까지 미사일을 쏘며 도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허나 소장님이 외신 기자들 좀 만났다면서요. 네. 외신들은 좀 뭐라고 봅니까? 사실은 거기 앉아있는 게 좀 부끄러울 정도였고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어떤 변명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이 왜곡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민들이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지 물론 이제 똘똘 뭉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성에 대한 칭찬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그 말들이 있었어서 그걸 지금 뭐 직접적으로 전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거기에 앉아있는 한국인으로서 제가 어떤 변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아쉬웠습니다. 예. 근데 걱정은 이런 사태가 터졌는데 지금 이렇게 미적하게 넘어가면 똑같은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에 우리는 걱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뭐냐 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140여 차례 이미 카디즈 침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방공 식별 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못 들어갈 때 들어갔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이제 영공까지 들어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 들어간 적 없어라고 명백한 자료가 있는데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예.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훈련도 하고 군사기술협력도 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런 식의 도발이라든지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왜 냉전시대에 북방삼각관계, 왜 북한, 러시아, 중국이 이렇게 한 팀 먹어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방삼각관계인 한미일이 균열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 한 팀 먹고 저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북한 문제도 있고 했으니까 NSC 개최해서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중국, 러시아, 니네 하늘 넓으니까 니네 넓은 하늘 가서 연습해 예. 라고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 NSC라는 게 뭐 이렇게 어렵다고 안 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열라고 NSC 만든 겁니다.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고유정과 현남편, 현남편과 경찰이 묘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남편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7시간 동안 경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부실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의 입장 살펴보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찰이. 우리 부실 수사한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던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A군이 의부자들이죠. 엎드려진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뭐 발에 깔려서 아기가 죽은 게 아니라 10분 이상 전신이 눌려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왜 이 이야기 지금에서야 합니까? 분명히 초기에 경찰이 밝혔던 것과 뭔가 뉘앙스가 지금 달라져 있어요. 그러면서 단순 질식사로 우리는 결론 내린 적 없고 타살과 과실치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처음으로 입을 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유정 씨의 현 남편은 강하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의심이 아니라 확실합니다. 이미 6월 3일에 저에게 고유정이 이렇게 죽였다 방어까지 저에게 설명해주신 분이니까요. 경찰들은 지금 오늘 브리핑했을 때도 얘기를 안 한 게 많습니다. 경찰들은 모든 걸 부정하고 있고 고유정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현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은 경찰이 고유정의 아이를 죽였다, 죽인 방법까지 설명을 해줬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경찰에 따르면은 수사에 9.5분 응선에 도달했다. 사실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만 경찰은 누구가 범행을 저지른지에 대해서 사실상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 결과를 다음 주 중에 이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의 용의선상에 올려있는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 두 명입니다. 누구겠습니까? 고유정 씨와 이 지금 그 현 남편인 것이죠. 둘 다 용의선상에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누구를 어떻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공범일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시다시피 3월 2일 날 그 밤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또 CCTV나 다른 것은 없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외부에서 침입된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 같이 있던 부모 둘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 그 최초에 지금 봤을 때는 뭐 단순 질식사인 듯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고유정 사건으로 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니까 이제서야 부랴부랴해서 국과수 결과를 가지고 뭐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좀 사후 약방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정말 이제 5살 된 어린아이가 정말 비명 그 제대로 된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은 그 책임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은 정말 경찰의 책임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아마 다음 주 이 시간 정도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피의자가 특정될 것 같습니다. 예, 경찰이 드디어 수사에 종결 지을 수 있는 이야기를 다음 주에는 할 거다라는 건데 어제 저희 돌직구쇼를 포함해서 여러 매체에서 의부다들이 죽은 직후 숨진 직후에 사진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도해 드렸는데 경찰이 이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A군 몸에서 발견된 붉고 조그만 점은 질식사 시신에서 흔히 발견된다. 이를 두고 타살의 증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어제 멍자국도 있었잖아요. 목 부분의 멍자국. A군 사망 뒤 치반이 형성되며 생긴 것으로 부검 결과 경부압박과 폭행 흔적은 없었다라고 경찰은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찰의 주장에 대해서 법의학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대 법의학과의 유성호 교수는요, 아기가 5살이 넘었잖아. 고개를 틀거나 충분히 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10분 이상 전신을 눌렸다고 했잖아요. 신체 일부가 눌려서 사망할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A 법의학과 교수는요, 6살 유아는 성인의 압박에 저항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나 소장님, 네. 확실히 이상해요. 경찰에서 나왔던 첫 번째 이야기는 사고에 의한 질식사, 아버지의 다리 얘기도 나왔었고, 네. 그리고 타살의 흔적은 없었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들었던 것 같은데, 사진이 공개됐잖아요. 멍자국과 얼굴에 있는 이불의 흔적들, 누군가 강하게 눌렀다라는 사진이 공개되자 경찰이 입장을 밝힌 거예요. 네. 그제서야 타살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그런데 10분간 누군가 눌렸다고 하는데 아이가 저항을 안 했을까? 지금 법의학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말을 믿을 때는 그게 좀 타당하고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고개가 끄덕여질 때 그 사람의 말을 믿게 됩니다. 근데 숨 참게 해보셨잖아요. 숨 한 1분 참아도 헉헉거려요. 혹시 죽을까 봐 그냥 숨 참게 해서 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 4살, 5살 넘은 유아가 10분 동안 눌리는데 가만히 있었다? 말도 안 되죠. 애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심리는 우선 믿게 하셔야 그 다음 말이 들리는 건데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말들은 대부분 변명 같다. 그리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내놓아야 되는 그러니까 누군가 근거를 제시하면 이건 이래서 아니다. 라고 하면서 무언가 논리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변명 같은 느낌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해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김병민 박사님, 네. 뭔가 지금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건데 일단은 지금 법의학자들과 경찰 일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고사로 뭔가 짓눌려서 질식을 해서 숨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 네. 그게 아니라면 가능성은 타살. 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타살이라면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딱 두 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저 의붓아들의 친부인 고유정의 현 남편 그리고 고유정 딱 두 사람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경찰이 초기에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고유정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피의자로서 사실 현 남편을 의심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현 남편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처음 제기했던 것이 바로 다리를 얹었거나 하는 등에 대해서 과실치사로 이 압박에 의한 질식이 가능했던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의학자들이 지금 다 같이 하고 있는 얘기는 6살, 2014년생입니다. 2014년생의 6살 정도 되는 아이와 아빠가 함께 자면서 사실 또 아버지의 체구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거든요. 체중도 한 65kg밖에 되지 않는 아버지의 다리로 질식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의혹들이 증폭되니까 경찰이 나서서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브리핑을 하면서 오히려 또 이 아이의 실질적인 체구가 더 작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오히려 좀 탈피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 남편이 목소리를 놓아서 외치는 것은 경찰이 초기 수사만 제대로 했다면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 고유정의 의붓아들에 대한 사망사건 이후에 고유정은 제주로 건너가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만약 지금 현재 현 남편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사건에 대한 용의자가 고유정 씨라면은 이때 제대로 막았을 경우 제주도에 있었던 살인사건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현 남편의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일 의문이 풀리지 않는 건 단 한 가지인데요. 10분 동안 무언가에 눌려서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더라면은 이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저항이 가능했을 텐데 예. 지금 현재 과연 그 의문의 고리가 풀리지 않는 상태 속에서 단순한 과실치사로 끝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노려놓고 본다면 결국 고유정 씨에 대한 수사 이 부분을 놓치게 된 것이 너무나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예, 현 남편의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진실을 알고 싶고 경찰하고 다툴 이유도 없습니다. 마치 진실 공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싫고 고유정이 우리 아기를 살해했다는 정황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인을 잡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고유정은 이 사건에 왠지 빼주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현 남편의 주장일 뿐입니다. 현재로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경찰이 애초에 타살 가능성을 너무 닫아두고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 지난 5월 1일 경찰이 국과수로부터 압착성 질식사 부검 소견을 받아들었죠. 그런데 저때에도 사실은 저희 돌직구조를 포함한 여러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타살의 가능성도 열어야 된다. 경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계속 귀닫고 있다가 한 달도 더 지난 6월 8일 그제서야 전직 국과수 고위 관계자에게 타살 자문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한 달도 지나서 한참 뒤에 경찰은 그래? 그러면 뭐 저 타살 가능성도 있나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은 졸피된 검사도 늑장을 부렸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나서 지난 6월 3일 이 현 남편이 과연 약물을 취했느냐 안 취했느냐 3개월 지나서 그제서야 모발을 채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성호 서울대 법의학과 교수는요. 경찰이 3개월 뒤에 채취한 모발도 너무나도 부실하다라고 지적합니다. 중요한 건 모발의 어느 부위를 검사하느냐인데 3개월이면은 통상 길이가 2.7cm. 그러니까 그 2.7cm 이내에 검사했을 때 나올 확률이 있는데 3개월 뒤면 2.7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깥의 모발을 검사하면 아무리 검사해도 약물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을 현재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은 여러 가지 부실했어요. 네, 핵심은 아마 경찰이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초기에 타살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방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한 달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뢰를 한다든지 추가로 여러 가지 어떤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사실은 이 말하자면 재판에 있어서 증거로서 쓸 수 없는 정도의 부분 그 다리만 짚었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의 답을 내고 있지만 그거 하나가 다시 말하자면 10분 동안 짓눌려 있다는 답이 또 하나의 반박을 또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기에 대한 공포도 또 경찰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핵심적인 것은 어쨌든 뭐 아까 우리 김영 박사도 얘기했지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그야말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인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 질식사했다는 것밖에 예. 없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초동 조사가 없었던 것은 명확한 사실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아쉬운 게 최준영 변호사님 네. 왜 경찰이 타살의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한 달이나 늦게 했을까 그리고 왜 경찰이 약물에 의해서 현 남편이 취했을 가능성에 대한 모발 검사를 3개월이나 지나서 한참 뒤에 이렇게 했을까 아쉬워요.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쏟아진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묻혔을 가능성이 사실 큽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고유정 씨가 제주도에서 이와 같은 일을 벌여 전 남편에 대해서 정말 참혹한 그 범행을 벌렸고 그 과정에서 했던 범행이 뭐였습니까? 결국 음식에 이 그 수면 유도제라고 할 수 있는 졸피뎀을 타서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카레라이스 그렇죠 카레라이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망한 아이의 아빠가 본인도 그날 저녁에 이와 같은 그 카레를 해서 먹였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이 똑같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크게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 다각도로 이제 어떤 그 시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 결과를 위해서 뭐 우리는 관계없어. 그냥 국과수의 사건을 넘겨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냥 일상적으로 처리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뒤늦게 다른 가능성을 확인하고 하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초동 수사가 늦다 보니까 증거는 벌써 다 안드로메다로 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안드로메다로 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게 아닙니까? 머리 다 자라가지고 지금 이제 졸피된 예. 성분 해봤자 아,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게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정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와 같은데 한 사람이 삶이 사망하는 것은 우주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정도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경찰이 저는 이 특히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살인 내지는 어떤 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고정이 죽였다 혹은 현 남편이 죽였다 아니면 타살이다라고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찰이 발표한 내용들 그리고 경찰이 보였던 행동들과 합리적인 가능성들이 너무 지금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합리적인 의심들과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네. 애가 죽은 채 발견된 게 3월 초였어요. 예. 벌써 7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뭐 새로운 사실 밝혀졌네 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이 만약에 고유정 씨가 살인이라면 고유정 씨는 연쇄 살인범이잖아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가족들을 죽인 연쇄 살인범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찰의 태도에 대해서 질타하는데 경찰은 뭐라고 변명을 하고 있냐면 CCTV가 없는 사적 공간이고 그 현장에 있었던 부모 두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고유정이나 그 남편의 행동이라든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그 행동 간에 서로 모순점들이 이미 밝혀지고 있습니다. 뭐 장례식을 안 간 거라든지 그다음에 서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졸비탭을 샀다라든지 그러면은 그 CCTV 없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건 전후의 행적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밝힐 수 있는 내용을 놓쳤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와서 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까? 엎어졌다라느니 엎어져서 10분 이상 있었다라더니 예. 그러니까 과학 수사가 충분히 있는데 그런 근거를 이제 와서 국민들 여론이 비등하니까 밝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과학 수사와 사건 전후에 대한 행적 수사 두 가지의 단서를 다 높이지 않 그 놓쳤지 않았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망한 전 남편의 시신도 아직도 경찰이 못 찾고 있다는 것도 많은 국민들이 좀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뭐 여러모로 답답한 우리 국민들. 저 또한 많이 답답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공개합니다. 정말 어이상실. 사자성어 좀 쓰겠습니다. 어이상실. 사실은 이 영상이 어제 공개됐을 때 많은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신림동 원룸에서 피에로 가면을 쓴 남성이 어떤 집의 현관문 번호를 누르고 열려는 듯한 영상이 공개가 된 겁니다. 일단 영상부터 직접 확인해 보시죠. 어두운 원룸 복도. 웬 가면을 쓴 남성이 조심스럽게 복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그 피에로 가면을 썼습니다. 인기척이 있는지 사람이 없는지를 한 차례 조심스럽게 살펴보더니 어두운 복도로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원룸 현관문 앞에 놓여있는 누군가의 택배 박스를 집어들고 이 택배 박스에 쓰여있는 개인정보를 읽어보고 현관문 속에 현관문 뒤로 사람이 들리는지 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이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듯한 영상도 카메라에 선명하게 포착. 수차례 비밀번호를 누르며 원룸을 열려고 현관문을 잡아당기는 이 피해로 남성. 과연 이 남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영상이 공개되자 많은 여성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 피에로 남성을 잡아달라는 목소리까지 높아졌고 이 피에로 남성은 유유히 현장을 이탈되고 마지막에 안에 있던 사람이 문을 빼꼼히 여는 모습에서 더욱더 소름이 끼친다라는 반응을 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 정말 무섭네요. 특히 자 일단 이 영상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허은하 소장님 이 영상 봤을 때 네.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무섭죠. 무섭죠. 무조건 딸하고 같이 살아야겠다. 딸 혼자 살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마지막에 이 피에로 남성이 지나가고 나서 네. 집안에서 빼꼼히 문 열어보는 그 장면이 더욱더 무섭지 않았어요? 그렇죠. 안에서 얼마나 떨었으면 그죠. 그럼 신고는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혹여라도 남자가 들이닥칠까 봐. 그래서 정말 두렵게 이 영상을 봤는데 이 영상 자체가 떠돌면서 20대 여성들이 엄청 떨었어요. 그럼요. 예, 오늘의 그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저런 영상 갖고는 장난치면 안 되는 거죠. 장난치면 안 된다. 예. 누리꾼들의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저도 어제 영상 보고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네. 빨리 잡아야 된다. 저는 이 생각했는데 신림에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냐. 소름 돋는다. 하필이면 무시무시한 피해로 가면 원룸 침입 실패해서 다행이다. 택배 송장으로 여자 사는 것 확인한 후에 문 열려고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요.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반면에 에이 저 가짜야. 저렇게 마스크 쓰고 자기적으로 행동하는 도둑이 어딨냐. CCTV라고 하기엔 화질이 너무 선명하다. 마지막에 문이 열리는 것도 좀 어색하다. 연출 같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연출이라도 저런 거 보면 범죄 도용 드러난다. 연출이라 하더라도 본보기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는 의견 주신 분도 많았습니다. 경찰의 입장도 한번 살펴보시죠. 영상에 나온 장소에서 택배나 도난 사건이 접수되진 않았다. 영상이 실제인지부터 먼저 확인할 예정이다. 라고 어제 밤까지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이 신림동 피에로 남성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A씨가 붙잡힌 거예요. 운영하는 택배 대리 수령회사 광고 영상을 만들어 올린 것이다. 언론 통해 논란이 된 것을 알고 해명 영상을 올리려 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이 모두 연출된 가짜 택배 대리 수령회사 영상을 만들어 올린 거다라는 해명까지 지금 나왔는데 김병 박사님, 네. 이 장난도 지금 뭐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영상으로 만듭니까? 노이즈 마케팅으로 뭔가 효과를 좀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우리가 한 여성이 새벽에 이제 원룸으로 들어가는데 그 여성을 멀리서 쫓아가다가 여성이 원룸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여성이 문을 닫을 때 그 문을 가지고 같이 열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네. 그 문을 차마 열고 들어가지 못했고 결국은 서성이다가 나오게 되고 난 다음에 그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던 장면들 우리가 모두가 다 기억할 겁니다. 네. 그 당시 이후로 사실은 혼자 원룸 등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누군가가 밖에서 두드리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공포심들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밖에 없고요. 택배 같은 경우에도 여성으로 온 택배에 대한 신상 정보를 보고 혹시나 위해를 가할 수 있을까 봐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여성의 이름을 쓰지 않고 김진이라고 쓰던가 뭐 등에 대한 여러 남성의 좀 이름들을 쓰게 되는 경우들도 충분히 우리가 다 목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본인의 회사를 홍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들을 훨씬 증폭시켜왔다는 걱정이 들고요. 저는 피에로 가면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섬뜩했거든요. 예. 우리가 해외에서의 공포 영화를 보면 우리 뭐 꽤 오래전에 얘기입니다만 스크림 같은 영화에서 마스크를 쓰고 나서 잔혹한 살인사건이 있기도 예. 하고 피에로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공포영화에서의 사건들은 훨씬 더 끔찍한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성범죄에 대한 연상뿐만이 아니라 더 잔혹한 범죄일 수도 있는 상황까지 우리가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던 일이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이 나는지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기서 이제 뭐 경찰은 접수된 건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경찰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저렇게 상황들이 오게 됐을 경우에 신속하게 나타나서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신뢰를 경찰이 하루빨리 회복해야 되고 여성들이 혼자 살 수 있는 공간에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많은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드는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 이분이 사과문을 올렸어요. 사과문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모두 연출된 상황입니다. 사이코패스 택배 도둑은 없습니다. 제 방문 앞에 있는 박스를 훔쳐가는 것처럼 촬영했고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해 노이즈 공포 마케팅을 했습니다.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라고 사과를 올렸지만 이미 영상이 다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낀 이후의 사과라 상당히 영혼이 없어 보이는데 자 이거 어른들께서 좀 따끔하게 혼을 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무리 그 뭐 저기서 노이즈 마케팅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있는 거죠. 정도가 있죠.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공포를 통해서 오히려 뭐 홍보라는 차원보다는 홍보라고 한다라면 어느 정도는 아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저런 서비스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해줘야 되는데 마음을 훔치는 게 홍보거든 사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마음이 싹 드러나게 하는 예. 그런 홍보입니다. 홍보가 된다. 예, 저런 사람들에게 누가 저런 서비스를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또 뭐 신림동 이런 부분들도 적절하지 않고. 또 정말 경찰도 막연하게 저런 일들에 대해서 뭐 결과가 나타나면 한번 수사해보죠, 뭐 확인해보죠 이런 부분도 다시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철없는 피에로 가면 남 정체가 빨리 드러나서 다행이지 이 영상이 유포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올렸던 거 아닙니까? 생각 없는 짧은 철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러시지 마세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사건풀로 이동하시죠. 네, 취재수첩 Y입니다. 오늘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교의 곽대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곽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최 변호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취재수첩 내용입니다.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정찰총국 출신이 스님으로 위장을 했습니다. 왜 스님으로 위장을 했던 걸까요? 북한의 정찰총국 소속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건의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직파간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파간첩은 북한이 특정
목적을 바탕으로 직접 야 너 지금 남한으로 가 라고 직접 파견한 직파 간첩입니다. 충격 실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북한이 직접 남파한 이른바 직파 간첩 용의자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직파 간첩은 9년 만이에요. A씨는 북한의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아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사는 분이에요. 북한 간첩입니다. 북한 대남 공작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하는 인민무력부 산하 요인 암살, 납치, 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그 정찰총국 소속이 우리 남한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왔을까? 황당한 건 이 직파 간첩이 스님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스님 행세를 하면서 불교계에 잠입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직파 간첩 수년 전에 대한민국에 들어왔다가 제3국에서 국적을 세탁한 후 재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국정원이 감청을 했어요, 감청. 워낙 수상하니까 지금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북측 지령과 수집 정보를 전달 위해 부여받은 암호 등으로 파악을 했다. 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곽대균 교수님, 네. 지금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활동을 했다면 한창 남북 간의 평화의 바람, 평화의 봄, 판문점 회담 뭐 건너가고 건너오고 그랬던 분위기에서 활동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평화적인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간첩으로서 이제 활동을 한 그 시기가 이제 겹치니까 과연 어떤 활동을 했을까 뭐 이런 걸 좀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데요. 물론 뭐 테러 활동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 내부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수집해서 이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뭐 스님으로 이제 위장한 간첩이 서아시아의 어느 특정 국가를 통해서 이제 국정 그 자기의 신분을 세탁을 하고요. 서아시아의 어떤 국가를 통해서. 네. 그리고 이제 제주도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고 하니까. 아 제주로 들어왔어요. 이런 입국 경로 자체가 그리고 수년 전에도 또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했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의심을 사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결국 우리 수사 당국에서 이제 포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직파 간첩의 소속이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았어요. 네. 정찰총국 의 소속인데요. 이건 뭐 인민 무력부 산하 이제 조직이고 해외 공작뿐만 아니라 대남 공작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총괄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공작원을 양성을 하고 이제 침투하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갖다 수집하는 그런 다양한 그 임무들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최 변호사님, 야 이게 북한의 민낯이에요. 북한이 조금 전에 미사일 쐈다라는 뉴스 속보도 저희가 전해드렸고 오늘 제일 먼저 외교안보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북한이 이번에는 직파 간첩. 그런데 9년 만이잖아요, 직파 간첩.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북한과 굉장히 그 유화 모드 어떻게 보면 남북 교류를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정부가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그 시점에 북한에서 직파 간첩을 보냈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북한의 성동격서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정권 들어서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도 사실 적지 않았었는데 이와 같은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내부적인 물론 평화화를 위한 교류는 해야겠습니다만 평화를 위하면 전쟁을 준비해라 하듯이 내부적인 결속과 법률 체계는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번에부터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니 왜냐하면 이 직파 간첩이 뭐 어제도 있어 고 작년에도 있었고 매년 한 명씩 와서 우리가 뭐 연례 행사처럼 매번 이렇게 잡는 거면 모를까 지금 9년 만에잖아요. 9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국정원 보도에 따르면은 2008년부터 작년까지 10년 동안 그동안 간첩으로 지금 체포했는 게 3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통계적으로 매년 3.5명 정도의 간첩을 잡았고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정찰총국에서 직접 그 어떤 파견했던 사람으로서는 이번이 9년 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지난 9년 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실 때에 그때에 북한에서 또 직파 간첩을 보냈다는 것이 그때도 충격이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화해와 협력을 그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와 같은 직파 간첩이 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은데 예.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제 그 국가보안법이나 관련된 형법상의 간첩죄 같은 경우에는 간첩이라는 것은 적국에 제공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군사적
정치, 경제, 사회적인 그런 비밀을 탐지해서 제공하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남한의 자생적 간첩이 아니고 북한 정찰총국에서 직파했다라고 하면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뭐 물론 아직까지는 그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과 그동안 수집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와 같은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처벌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상 그 간첩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형이 높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돼 있고 그 어떤 탐지한 내용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대한 범행이라고 할 경우에는 최소한 법정형이 10년 이상이 넘어가는 것이 지금 그 국가보안법인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내부적으로 이미 국정원에서는 조사를 끝냈고 그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하는데 아마 검찰 같은 경우에는 기소 그 온 때로부터 기로도 20일 이내는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마 조만간 검찰에서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으로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다 이번엔.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나라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취재수첩이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취재수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2층에서 하세요. 이 한마디에 흉기 피습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건일지 함께 보시죠. 황당한 일이에요. 지난 1월 오후 10시 45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요. A씨 남성이에요. 48세가 30대 여성 서모씨에게 복부에 흉기로 공격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흉기로 찔렸을까? 범행 당시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남성이 뭐 말을 걸었으니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그래서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아, 2층에 사는 분이시죠? 라고 일상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네요. 그런데 갑자기 여성이 싹 변합니다. 내가 2층에 사는지 어떻게 아느냐? 라며 나를 성폭행하려 한 것 아니냐? 당신의 얼굴을 좀 봐야겠다. 라고 돌변해요. 아니, 잠깐 인사를 하지 말지. 선글라스를 강제로 벗기는 등 말다툼에 이어집니다. 감정이 격해지자 여성이 갑자기 품에서 흉기를 꺼내서 남성의 복부를 찔렀어요. 경찰 조사 결과 서 씨와 이 남성은 한 건물 사는 세입자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피해자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었다. 죄질이 불량하고 이 남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곽 교수님, 네. 이거 참 황당합니다. 정말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이없고 황당한 그런 어떤 피해를 당한 거죠. 단순히 그냥 아는 채 했을 뿐인데 흉기로 이제 공격을 받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뭔지 아는 척을 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응대로 아는 걸 갖다 이야기했고 그런데 뭐 얼굴을 봐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선글라스를 벗기고 그리고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제 공격을 했다는 건데 이 여성이 이런 흉기를 준비를 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여성 같은 경우 의심이 굉장히 많은 과도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혹시 평소에 좀 피해망상 같은 그런 어떤 증상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여성이 미리 흉기를 갖고 다녔다는 것이 혹시 뭔가 이 남성을 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뭐 계획 범죄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로서 두 사람이 사실 뭐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없었다니까. 어떤 상황이니까 어떤 뭐 계획 범죄라고 말하긴 뭐한데요. 근데 사실 뭐 아시겠습니다. 남성들도 그렇지만 이런 흉기 종류를 여성이 평상시에 이제 몸에 지니고 다녔다. 물론 뭐 호신용으로 다녔다 가지고 다녔다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어떤 예.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살인 미수 혐의로 선고가 됐는데 근데 징역 4년이에요. 최진종 변호사님. 야, 이 남성 입장에서는 이제는 뭔가 인사를 해도 아, 2층에 사신 분 아니세요라고 말한 게 뭔가 좀 두려워질 것 같아요,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 사실 우리가 그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은 당신에게 정의를 품거나 해야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원래 내가 무장하지 않았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취지로서 아마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알지는 못하지만 1, 2층에 출퇴근하고 하다 보면은 얼굴 정도는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말을 걸어왔기, 여성이 먼저 말을 걸어오니까 아, 혹시 2층에 사시는 분이세요?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적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잘 지내자라는 취지인데 그것을 여성이
나한테 성범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평소 때 가지고 있던 이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찔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다행히 사람이 그 크게 다쳤는지 여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단순한 상해가 아니고 살인 미수로 기소가 됐고 재판이 실형이 4년이 됐다고 할 경우에는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상당히 생명의 치명적인 부위에 대해서 어떤 상해를 가했을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본인 스스로도 이제 그 살인에 대한 어떤 의사에 대한 자백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국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됐지 않았다. 보통 살인 미수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남성이 어떻게 보면 계속 하면은 합의해주고 또 처벌 부르는 의사도 써줄 텐데, 아마 전체적인 어떤 그 피해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피해 합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는지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지금 그 해서 징역 4년을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했던 그 살인 미수 같은 경우에도 한 3, 4년 정도 형을 받았던 걸 봤을 때는 네. 나름대로 그 법정형이 좀 제법 센 그런 살인죄가 보통 보면 뭐 8년, 10년 이 정도인데, 한 전체적으로 그 살인 미수이고 합의가 안 된 점을 봤을 때는 낮은 형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 여성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에 대한 아직 뭐 설명은 없지만 아무래도 이 피해 망상 쪽이 크겠죠. 네, 평소에 좀 남성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의심하는 이런 심리가 상당히 강했던 분이 아닌가. 결국에 먼저 네. 이제 말을 건 것도 평소에는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위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이전에 당했던 피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이 강했던 그런 분이 너무 이 사건을 갖다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과도한 그런 어떤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입니다. 이번엔 오늘의 하플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하플 4인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하플 주인공은 조국 수서, 두 번째는 김부선 씨, 세 번째는 프로듀스 101입니까? 101입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죠? 101, 그리고 일장기.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년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내일 청와대를 떠납니다. 후임 민정수석에는 참여정부 시절 공직기관 비서관을 역임한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내정됐는데요. 문 대통령과 야인 시절의 등산 멤버로도 알려진 친문 인사입니다. 청와대가 개각에 앞서 조국 수석을 비롯한 내부 참모들의 인사를 먼저 당행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유력한 조수석에게 청문회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한 일종의 배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미 8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그것도 8년 전에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일찍이 낙점했었다는 과거 발언 영상을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2011년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 자의반 타의반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 그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농담이 아니고요. 저 발언 이후에 대선에선 떨어지셨는데 그 다음 대선에서 지금 됐는데 결국은 저 때부터 낙점한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이딴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조수석을 향해 서울대 로스쿨 동료 교수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부정하는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는 조수석. 이에 과거 동료들은 첫째, 조수석이 국제법에 어두워 통찰이 부족하다라고 글을 올렸고요. 둘째, 과도한 자신감에 따른 자의적 법 해석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셋째, 진영에 함몰돼 학자적 양심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수석의 대학 후배인 부산대 로스쿨 정승윤 교수는 국민들을 가르치면서 훈계하려는 법돌이 권력자의 오만함에 기가 질린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 장관님, 내일 이제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에서 물러나게 되는군요. 네. 참 조국 수석을 위해서 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정말 그 개인을 위한 인사에 부쩍 신경 쓰고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뭐냐면 일단 문 대통령께서 민정수석 계실 때 지금 현재 최장수 민정수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다음으로 최장수 기록을 유지할 수 있게 최대한 근접하게 날짜 계산까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검찰총장 원하는 사람을 이제 임명을 하고 임명장 오늘 주기 때문에 아 시간차를 두고 민정수석에서 곧바로 가는 것보다 시간차를 두고 일단 민정수석 옷 벗고 그다음에 자연인 상태에서 또 법무부 장관 지명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신경 쓰고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정계특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으면서 사계특위위원장을 한국당이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 더 강력한 수를 두기 위해서 이제 법무부는 직접 챙기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 명을 위한 인사에 참 이게 시간까지 염두에 주면서 검찰총장 인사, 사계특위위원장 이런 것까지 봐가면서 참 예뻐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마음을 잘 읽기 때문에 예뻐해 주시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업무 능력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들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의 가장 큰 과제였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인사검증 제대로 했느냐. 특히 인사검증.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공직기강 제대로 잡고 갔냐 이런 건데 뭐 인사에 다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 뭐 상관없이 그냥 쭉쭉 임명하셨잖아요. 16명이나 그랬죠. 그다음에 공직기강 관련돼서는 청와대 안에서부터 음주운전한 행정관이 있지 않았나. 군 인사 자료 저기 군에서 받아가지고 딴짓하다가 그 바깥에서 잃어버리질 않았나. 또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청와대 관사를 이용해서 뭐 갭 투자하지 않았나 이런 거를 하는 걸로 봐서 이런 게 다 민정수석실 업무였거든요. 예. 그래서 별로 민정수석으로서 참 저런 좋은 이미지 대비 업무 능력상 크게 보여준 건 없는데 예. 어떤 면을 보고 저렇게 또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시키려고 하나. 특히 걱정되는 거는 내년 그 총선거가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공정한 선거법 집행이 이제 걱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최측근이 가면 과연 그런 게 될까? 특히 현 집권 세력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권재진 수석이 이제 그때는 정치인 수석도 아니었어요. 정통 이제 법무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 갈 때 이런 인사 있을 수 없다라고 막 외쳤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인사를 해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조국 수석이 언터처블이다라는 얘기도 청와대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데 왜 김병민 박사님, 네. 김상조 정책실장이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서 그 우리 정부가 이미 뭐 리스트를 이만큼 갖고 네. 있었고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거 다 알고 있으면 왜 대응 못하냐라는 비판이 나오니까 이낙연 총리가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그 김 실장은 다 좋은데 말이 너무 많다라고 면박 줬잖아요. 네. 그런데 김 정책실장은 장관급, 네. 민정수석은 차관급. 차관급이잖아요. 네. 차관급 조국 수석이 계속 페북을 올려서 논란이 됐는데 총리부터 누구 하나 차관급 인사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 보니까 언터처블이긴 해요. 그렇죠. 당시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롱리스트 발언했다가 이낙연 실장이 이낙연 총리가 대놓고서는 그 당시에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말이 너무 많다라고 면박을 주는 상황이었고 이 총리 혼내면 진짜 무섭거든요. 김상조 실장마저도 이 총리가 하는 발언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조국 수석이 그동안 SNS 글을 이 한해 관계가 굉장히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40건이 넘는 SNS 글을 올립니다. 저는 여기 서울대 동료 교수들의 평가가 정말 참 뼈를 때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국 수석의 글 중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면 침해파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다 법학자들의 교수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는 소수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모든 의견을 다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소수견을 낸 사람들은 친일파란 말이냐. 그러면서 또 다른 이 동료 교수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너와 나를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완전히 적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초등학교 수준의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초등학교 수준의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하는 인사를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세우겠다라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라는 얘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조국 수석에 대해서 논란이 커지니까 이런 얘기도 해요. 국합, 배드캅, 청와대가 나서서 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사실은 배드캅 역할을 조국 수석이 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럼 러시아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심각한 사태에서 대한민국 청와대의 배드캅은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느냐? 누구 하나 나서서 SNS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는 보이지가 않고 정부가 나서지 말아야 될 곳에는 껌껌이 나서서 국민 감정을 분열시키고 조장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 정부의 최종 선택이 정말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하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예, 아직 법무부 장관으로 공식 지명은 안 했으니까 두고 봐야겠죠. 김용주 의원님. 많은 저항이 있을 겁니다. 야당으로부터 많은 저항. 그리고 대통령 언론도 벌써 대통령 다시 생각하라는 그런 구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어차피 오랜 기간 동안에 말하자면 우리나라 검찰개혁을 고민하면서 그 속에 조국이라는 사람을 미리
심중에 넣어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법조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한편으로는 법조인이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상당히 많은 비판의 지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기에 말하자면 조국 수석, 민정수석 다음으로 공직기강 비서관 출신의 김종원 카이 사장을 내정한 것은 그동안에 공직기강의 문제는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군요.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물론 대통령과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 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보는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공평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맡긴다는 측면도 국민들이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엔 두 번째 핫플 주인공을 만나보시죠. 남방열사 김부선 씨가 남방 비리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 전 부녀회장의 아들에 대해 허위글을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5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노트북 분실 사건과 관련해 SNS에 노트북을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괴물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의 아드님이다 라는 글을 쓴 것. 이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김부선 씨 측은 상대방을 익명 처리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위 사람들이 게시글 표현만 보고도 그 사람이 누군지 충분히 알 정도로 특정됐고 게시글도 허위 사실이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설명 벌금형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허다수석님. 네. 사실 기존에 우리 김부선 씨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좀 완화시켜줬던 게 남방투사라는 이미지였어요. 긍정적인 요인이었다, 예, 남방투사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했었는데 저렇게 하나하나 찾아서 세고 있던 관리비를 찾게 해주는 그런 투사의 이미지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김부선 씨 요구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 다시 한번 보자. 맞잖아요. 이거 유행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막 싸우고 그런 모습도 다 멋있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쩌다 보니 그 남방투사의 이미지는 어디로 사라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의 이미지로 지금 다시 또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아, 말에 힘이 생기는 것은 그 사람의 이미지에 힘도 있어요. 그래서 권력자들은 권력자의 아우라를 그 이미지와 상징으로 두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진으로 어떠한 이미지 같은 걸 많이 주는데 아, 기존에 갖고 있던 김부선 씨의 어떤 아우라, 뒤에 배경, 그래서 말에 힘이 있었던 모든 부분들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최준용 변호사님, 네. 김부선 씨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게 이제 이재명 지사와의 연인 관계였는데 그건 좀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김부선 씨에 대해서 이른바 허언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실체적 진실은 두 사람만 아는 것이고 뭐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결론이 났다고는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계속 그 상태인 거다? 네, 그렇습니다. 김부선 씨가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주어가 없다. 익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글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밝혔듯이 그 내용의 맥락을 봤을 때에 딱 보고 주변 사람이 설령 익명이고 주어가 없다 하더라도 누구를 상대로 글 썼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 내용이 그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자체가 허위였기 때문에 이른바 보통 명예훼손보다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서 더 가중 처벌이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명예훼손은 친고죄입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1심 판결 선고까지 합의가 된다고 하면 처벌이 안 되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선고를 받은 걸로는 이 피해자 측과 합의가 안 됐던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세 번째 하프 소식입니다. 프로듀스 101. 뜨거운 화제성을 자랑하며 IOI, 101 등 인기 아이돌들을 배출한 엠넷의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이 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101 맞죠? 101으로 맞죠? 101입니까? 네. 전 101인 줄 알았어요. 101이 조작 논란에 입수했습니다. 지난 19일 네 번째 시즌의 마지막 무대가 방송되며 데뷔할 11명의 멤버가 확정됐는데 방송 직후 팬들의 투표 조작 의혹과 함께 거센 항의를 받게 된 것. 공개된 1위부터 22위의 득표를 보면 조작 의혹의 논란이 발생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날 1위와 2위의 표차는 29,978표. 그런데 3위와 4위 그리고 6위와 7위도 똑같이 29,978표 차이가 나는 것. 이 같은 표차가 무려 5번이나 반복됐다는 거예요.
수많은 팬들이 무작위로 투표를 하는 상황에서 누가 봐도 표 차이가 다섯 번이나 났다는 건 수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득표 숫자 역시 1위부터 2위까지 모두 7,494.442의 배수라는 것. 그러네요. 이렇게. 이 같은 숫자 조합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수학적으로 0에 가깝다며 투표 결과가 사전에 이미 프로그램화돼 있었다는 주장. 이에 팬들은 제작진을 사기,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이에 제작진은 득표율에 따라 환산된 득표수가 잘못 공개된다면서 순위에는 변동이 없다고 해명을 했지만 논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좀 수상하네요. 그렇죠? 도쿄올림픽을 1년 앞두고 때 아닌 방사능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지였던 후쿠시마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가 우리 선수들 식단에 사용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일부에선 도쿄올림픽에 보이콧을 해야 한다라는 극단적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이제 괜찮다고 하는데 괜한 엄살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반박할 만한 오염도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사성 물질 오염도 측정법인 세슘 농도. 일반 식품은 세슘의 기준치가 1kg당 100베크렐인데 일본 측은 후쿠시마 식재료가 이 기준치 100베크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예컨대 후쿠시마산 쌀의 경우 지난해 25베크렐 미만으로 나온 쌀이 무려 99.9%. 파와 감자, 무 등의 다른 식재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점. 우리나라 식재료는 과연 그런 어떠냐. 지난해 우리나라 식재료 정밀 검사한 결과도 제가 찾아봤어요. 세슘이 0.5, 정말 소량이라도 나온 쌀은 단 한 건도 없었고 다른 식재료 역시 전부 제로, 불검출. 야, 아까 일본은 25베크렐 미만이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0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 비교할 거 비교해야죠.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점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선수들이 우리나라 김치, 김, 밥 싸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준비에 매진해야 할 선수들이 방사능 식당을 걱정해야 한다니 참 난감하고도 씁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은 김용주 의원님, 네. 뭐 안전하게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싸가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뭐 기준치는 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실제로 세밀하게 들어가면 아까 방금 앵커가 말한 대로 한국은 오인이 뭐 식재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저25 정도 나온 것이 22건이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국과 일본이 가까운 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요리사들이 일본에 가서 한국 재료를 갖고 와서 요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공식적으로. 그게 굉장히 아마 붐이 예.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충분히. 먹거리 엑스파일 담당자니까 역시 먹을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점검했죠. 확실해요, 저희도. 그런데 도쿄올림픽이 먹을 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올림픽을 개최할 마음의 자세 자체가 안 됐다는 얘기를 좀 덧붙였습니다. 그래요. 뭐냐면 송화봉송로 지도를 이 공식 조직위원회에서 공식 홈페이지 올리면서 일본 열도 옆에 왜 독도도 표기를 하고 왜 동해를 일본해 하나만 표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올렸는데 독도까지 또 자기네 땅이라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올림픽이 왜 열리는지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도 문제있고 자기네 나라 영토도 이 선도 못 긋고 이런 나라가 올림픽 준비할 자격이 있는지 그건 저는 그걸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빨리 우리나라도 공식 항의했다고 하니 사과하고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이 한국이 참가 안 하면 올림픽 안 될 거려 아마. 예. 네. 우리나라가 뭐 웬만한 종목에서는 1위 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좀 일본 당국도 시정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힐링 뉴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네, 오늘 힐링 뉴스의 주인공은요. 정말 효자, 참 효자, 그런데 놀라운 효자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CNN에서도 난리가 난 이 영상입니다. 언뜻 보면 웬 도둑이야? 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둑이 아니라 효자 이야기예요. 19층 아파트의 화재 소식과 관련된 뉴스인데 저메인이라는 남성이에요. 어머니가 불길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여동생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는데 소방 관계자가 들어갈 수 없다. 엘리베이터도 화재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계단도 불길 때문에 못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저메인이 나는 들어가야 된다. 저 안에 누워 계신 분이
우리 어머니다. 병원으로 누워 계신 분이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서 어머님이 무사한지를 구하러 간 이 저메인 아들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미국 열도가 정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이 저메인 어머니께서 화재도 다 진압됐고 건강에도 이상이 없으니까 너 빨리 내려가. 경찰 체포될 수 있어. 라고 해서 내려갈 방법이 없잖아요. 다시 외벽 타고 내려가는 영상이 공개가 된 겁니다. 물론 저 방법이 위험천만하고 극단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어머님을 생각하는 이 아들의 효심과 마음만큼은 정말로 순수한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의 힐링 뉴스로 선정해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더욱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